유튜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장면들도 다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미국 콜로라도에서 한 캠프 카운셀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곰의 이빨이 그의 머리 여기저기를 우구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난 거죠. 지난 7월 9일, 볼더 북서부 지역에서 자연 극기 훈련가였던 19세 딜런 씨는 다른 동료 캠프 직원들과 잠을 자고 있다. 갑자기 우구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검은 곰의 이빨이 자신의 머리를 파고들면서 두개골을 우구적 씹으면서 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곰의 이빨이 목 뒤를 파고드는 걸 느꼈던 딜런 씨는 곰의 눈가를 찌르려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곰은 그를 두번 씹고서는 캠프장에서 10에서 12피트, 약 3미터에서 3.6미터 먼 곳까지 질질 끌고 갔죠.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이 여차저차 곰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곰과의 몸싸움에서 얻은 끔찍한 상처를 입긴 했지만, 딜런 씨는 그래도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인 듯 하며, 그는 곰이나 밖에서 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곰들을 무시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황당하게 검은 곰에게 공격을 당하다니, 이는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전 예방책으로 야생동물 관계자들은 해당 곰의 행적을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딜런 씨가 280파운드, 약 127kg이 나가는 수컷 곰을 보고 자신을 공격한 곰인 것 같다고 확인한 이후 이 곰을 안락사시켰다고 합니다.